너는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네. 얌전하게 이렇게 잘온것 같아. 네. 어? 얌전하게 잘 오고, 네. 네. 어? 그 다음에 머리로 쓰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응? 그리고 머리로 쓰는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 쪽, 컴퓨터 쪽, 이런 쪽이 맞고, 또 프로그래머가 됐든, 넌 이런 쪽으로. 내가 뭔가, 너는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참 좋단 소리가 나와. 응? 그래, 안 그래?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너 뭐에 하나 빠지면은 거기 딱 몰두하고 하는 집중력이 대단해, 너가. 그러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갖고 하는 일을 해야 돼. 어? 그런 일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컴퓨터도 막 여러 가지가 있잖니. 프로그래머에도 뭐, 그리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는 그런 쪽으로, 다른 방향, 너 지금 다른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응? 네. 그냥 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어?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보다 한 길로 가서 너는 나중에 남의 밑에서 있기가 엄청 어려운 사주야. 사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네. 해도 네가 조금 프리랜서 네가 할수 있는 일을 하다가 네가 나이가 먹으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거기에 네가 오너 입장이 된다라는 거야. 네. 어? 왜? 지금도 네가 봤을 때 남의 밑에 있는 걸 너가 별로 싫어할 거라는 거야. 맞는 것 어?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치? 네. 네가 남의 밑에서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왜? 네가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은 네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하거든. 아닌데? 그게 아닌데? 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야. 반박. 그치? 네, 아닌 맞아요. 건 아니다고 너는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아닌데? 아휴, 그냥 넘어가 주지. 너 그게 없어. 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단 얘기야. 응? 딱 너는 선이 분명하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어떤 거는 이 선이 분명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너가 나중에 돼서도 남의 밑에서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고분고분 갈수 있는 사주가 못 돼. 응? 네 성격이나 네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궁금하다 하면 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돼. 네가 뭔가 먼저 시작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네가 밑에 사람들 어떤 팀들을 만들어서 네가 뭔가를 개발해 나가고 뭔가를 생각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재밌단 소리를 해. 응? 그렇지 않으면 일단 너 같은 경우는 일에 미치는 사주야. 그래요? 일을 시작하면 일에 미친단 말이야, 거기에. 네. 뭐를 하나를 이거를 조금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걸 끝끝내 맞춰야 된다고 하다가 못해 이게 아니라고 그러냐 안 그러냐 네, 맞아요. 오기 끈기가 있다고 내가 일에 대한 어떤 이거에 대한 오기나 끈기나 네. 그치? 이게 윗사람 입장에서는 너 같은 직원이 있다고 하면 좋지 왜? 뭐를 맡겨놨을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치? 근데 너 자체가 남의 밑에서 못 있는 사주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 사람이 아무리 윗사람이어도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몰라. 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건성이지. 윗사람이기는 하지만, 아, 나보다 모르네? 하고 너는 깔고 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 네가 공부를 하고 마치고 한다 하더라도, 또 너도 외국 가서도 공부를 조금 해갖고 와야 되고, 뭔가 많이, 왜 놀래?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외국 나갈까 말까? 나갈 건데, 그, 나가서, 내년에 나갈 건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나요? 없어.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차 조심하면 되고, 맞잖아. 네. 그치? 뭐 어떤 그런 걸 조심하는 거지. 그쪽에 가서 조심할 건 없어. 왜? 원체 네가 조심성이 많은 애야. 원체 네가 조심성이 많은 애고, 의심병도 많은 애고, 뭐가 돼도 막 너는 돌다리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애지. 그냥 덤벙덤벙하고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크게 조심할 건 없지만 네가 외국 가서 공부해야 하고 와야 되는 건네 사주에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는 나중에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야. 남에서 남들한테 가르치는 직업을 할 것이고. 그치? 내가 어찌 됐든
명예로 좀 한번 살아보자. 너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이 아니고. 근데 제가 그쪽 컴퓨터 쪽에서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분야가 조금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많이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2년을 졸업 때까지 다니고 2년을 더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냥 졸업하고 취직할지 그거를 취직 못하지. 취직 못하지. 네가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서 오면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또 네가 또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거 아니니. 취직해서 내가 가서 돈 벌라고 돈 벌라고 내가 하려는 걸 포기하고 네가 돈 벌라고 나서질 않는다고. 어? 왜? 그 네가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뭐를 하면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걸 아는데 굳이 내가 직장을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냐 이 말이지 네가. 안 한다고 네가. 약간 공부하면서도 하면서는 해야지 당연히. 하면서 일단 그렇지 되겠네. 그렇지 공부를 하면서는 하는데 결국은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네 기술로 기술이지 뭐 이런 것도 다 네 기술로다가 너는 분명히 네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의심병도 많고 그치? 네가 어떤 장담할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건 있어. 그런 건 있지만 네가 조금 추진력은 약해. 맞아요. 어? 네. 추진력은 조금 약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한테 어떤 제의를 했을 때 네가 거기서 같이 제의를 받아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동등한 입장에서 네가 뭐를 하려고 그러지. 네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오른팔 노릇해주고 책상 노릇해주고 이런 사주는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하겠냐 네가? 너도 꼬라지가 있는데? 네. 그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해서 이러고 했는데 하고 네가 그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그러지. 네. 어? 네가 그래 조금 밑에서 조금 돈 좀 벌고 뭐 네가 이렇게 느긋느긋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다고.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언제쯤 대성하고 돈을 좀 많이 벌지가 궁금해. 그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30살 넘어야지. 그치? 서른 넘어야지. 그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서른 넘어서 괜찮아. 어? 알았어? 한 가지 네가 조금 네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너무 네가 어떻게 보면 네 고집이 너무 강해. 응? 네 자아가 너무 강해. 응?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조금 서로 이렇게 조금 어떤 배려나 뭐 이렇게 남을 좀 이해해 주는 거나 내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주거나 좀 이런 것들. 근데 네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좀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야. 어? 좀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응. 그렇게 하고 살면 돼. 알았어? 그래서 네가 또 연애도 물어보고 싶지? 네. 근데 연애는 내가 봤을 때 너도 연애는 젬병이다는 거야. 그래요? 연애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똑같아. 네 성격이랑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게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연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러니까 나하고 만난 남자친구도 이래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런단 말이야. 네. 응? 너는 너고 상대잖아. 다른 성이잖아. 근데 너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 하고 너는 그래. 맞아요. 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네가 조금 나이가 먹고 마음적인 여유도 있고 이제 그때 돼야 사람도 이렇게 옆에도 둘러보고 할 때 그때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안에는 안 돼. 무조건 되고 내 상대가 나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너도 상대를 못 맞춰주면서. 그러면 결혼도 그 한 늦어. 서른
그렇지. 넘어서. 어. 늦게 해서 잘 살 것 같으면 늦게 해서 잘 사는 게 낫겠지. 네. 일찍 해가지고 내 사주에도 어? 결혼 늦게 해야 되는 사주인데 일찍 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어? 결혼 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답답한 것보다 내 사주에 늦게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 굳이 늦게 가. 뭐 시집 가서 뭐가 좋냐, 시집 가서 결혼을. 어? 네, 맞아요. 알았지? 네. 응. 끝? 아, 그리고 그 가족 만나는 게 지금은 많이는 못 만나거든요. 타지에 사니까. 근데 좀 자주 만나야 될까요? 아니, 만날 수 있고 하는 시간이 돼서 만나면 되는 거고. 네. 어?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는 거를 뭐 그걸 뭐 물어보나 만화한 얘기를 물어보냐? 어? 맞잖아. 또 외국 나가 있으면 또 못 만날 거 아니야. 네. 그 내가 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 형제지간이 있으면 그렇고 다 각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고 네. 만나고 그러는 거지. 네. 그렇지? 그게 뭐 가족들하고 등져가지고 안 만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네. 각자 할 일이 있어. 물어보나마나 한 소리 하고 있어.